김희수님 좌석번호 기억하세요. 37AB. 네, 저희가 주차장에서 내려서 선착장에서 내려서 저희가 산타 산마르코 성당까지 걸어가는데 한 10분, 15분 천천히 걸으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.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뭐 탄식이 다리, 독갈레 궁전, 산마르코 광장, 산마르코 성당 다 설명을 마치고 미팅 장소, 미팅 시간 정해주고 저희가 곤돌라를 향한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많이 검사합니다. 그래서 경찰들이 단속하는 그 구간까지는 같이 있다가 식사 마치고 나서는 자유시간에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일단 저기에서 제가 일단 따뜻한 물 컵이랑 이런 거 가지고 오시고요. 빵은 여기 있고 빵 시리얼도 여기 있고요.
이제 적응이 다 됐다 이거예요. 적응이 다 됐다고. 자, 어저께 맥주값 저 안 드신 분. 이게 이제 배를 타고 다니고 육지가 아닌 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 쿨 사진사가 본인이 움직여서 찍으시고 본인이 움직이시고 이게 오래 들어와서 물에 빠진 사고가 되게 많아요. 빠지면 죽지는 않아요. 본인이 막 사람 살리려고 허우적허우적거리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 아무도 안 쳐다보면 승질나가지고 뻘떡 일어나요. 아, 그럼 우리 베리스가 월리스 보면 지로가 물고기 같기도 하고 주먹 같기도 하고 누구는 점심 때 얼굴에 온 분들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치킨 닭다리 같대요. 나중에 지도를 가만히 보세요. 베니스는 정말 닭다리 같이 생겼어요.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러 가서 다음에 그거는 관광객이 중국 사람이 우리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이제 가게를 푸드라고 영어를 하셔도 영어는 잘 안 통해요. 그래서 정확한 가격은 핸드폰으로 출렁일 수는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이 위험한 동작만 하지 않고 올라타지만 않으면 큰 위험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문화실 농축하고 이럴 때 여기 이제 뭐 벚꽃 다 봤다고 똑 뛰어내리면 뭐 난리가 날 텐데 여기 사람들 가만히 있어요. 좀 있다 보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걸어서 저기까지 나오던가 그러셔야 되는데 여기는 쪽팔리는 거예요. 차가 지나가고 저 기차 건너편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. 말뚝박아 놓은 거. 지금 여기 저쪽에 보면 말뚝박아 놓은 거 있죠. 이렇게 위에만 몇 개 보이는데 저기는 배가 다닐 수 있는 백길 이정표예요. 즉 저기는 인공적으로 갯벌을 빼내갖고 깊이를 한 5m에서 40m까지 다양하게 파놓은 곳이 바로 저 백길입니다. 그래서 모든 물자 수송은 저 백길로 옛날에는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뭐 기차가 다니죠. 기차비도 붙고 뭐 기차역에서 다시 내려가지고 배에다 싣고 다시 운송을 해주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물건 값들이 좀 비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렇게 갯벌이 났기 때문에 이 그 배가 모터로 가는데 모터 세계를 이렇게 기둥으로 만단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배가 다닐 수 있는 조기로만 다녀야지 배가 무사히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저 앞쪽에 보시는 빨간색 지붕을 갖고 있는 곳인데 지금 이 한여름에는 날씨가 좋다 보니까 조금만 더우면 지금은 시야가 그나마 좋아요. 조금만 더 더우면 얘가 바다에서 김이 나오죠. 김 올라가가지고 수증기 올라가서 뿌옇게 되는 거 뿌옇게.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자, 선글라스 껴주시고 수신기 목에다 걸어주시고 버스에서 내리시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투어를 시작하는 거고요. 점심 먹으러 갈 때 대략 12시에 만난다. 12시, 11시 반, 12시 사이에 만나게 됩니다. 자, 오른쪽에 보면 크루즈가 하나, 두 대, 저쪽에 세 대. 예.
네, 그리고 저기 안에 들어가는 곳곳에 보면 또 배가 있을 거예요. 오늘 배가 저렇게 있다라는 얘기는 사람이 많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수신기 착용해 주시고 자, 우리 오른쪽 가면 앰뷸런스도 배 경찰입니다. 자,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봤었을 때 잘 보시면 돼요. 아, 여기는 현대식 건물이 있는 곳이구나. 현대식 건물. 네, 여기는 또 뼈같이 생긴 거는 요거는 이제 모노레인 기차가 미니 이런 그 기차 있죠. 모노레일을 타자. 여기에서 내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런데는 당신이 나가면 오늘날 택배가 되겠습니다. 이 이름은 조선택배라고 하고요.